한국의 첫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영국의 전문가는 델타 변이 때문에 집단 면역이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에 대한 준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내년 상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국산 백신 수억 회 분량이 전 세계에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승인으로 국내 업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이 최초로 개발 최종 단계인 임상 3상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효과를 견주어 입증하는 비교 임상 방식으로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임상 3상 시험 계획 승인은 전 세계적으로 약 3만에서 4만여 명의 인원이 동원돼야 하는 기존 임상 3상과 달리 4천여 명의 피험자에게만 투여해 이미 허가받은 대조 백신과 면역 원성을 비교하는 비교 임상 방식으로 진행해 기간을 기존 방식에 비해 크게 단축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임상 3상은 국내와 동남아시아, 동유럽 등 다국가에서 동시에 수행될 예정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GBP510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표면항원 단백질을 주입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재조합 백신입니다. 식약처는 아직 허가된 코로나19 재조합 백신이 없는 상황을 고려해 바이러스 벡터 방식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선정했습니다. 식약처는 GBP510의 임상 2상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앞선 임상 1상에서 안전성과 면역 원성을 충분히 보여 임상 3상 진입 가능성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만 19세 이상 건강한 성인 8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임상 1상 중간 분석 결과 모든 백신 접종자에게서 중화항체가 생성됐으며 완치자 혈청 패널보다 5배 이상의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백신 접종 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피로, 근육통 등 이상 사례 외 특별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고령자까지 포함한 임상 2상 참여자 247명에 대해서도 올해 6월 말 2차 투여까지 마치고 안전성을 관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특별한 안전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국내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월 최소 4,000명을 대상으로 이미 허가된 코로나19 백신과 효과를 비교하는 방식의 비교 임상 표준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원래 백신 임상은 수만 명의 시험 대상자에게 시험 백신과 가짜약을 투여해 시험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화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위약 대조군을 모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절차는 국산 백신 개발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계보건기구도 바이러스 감염률 외에 예방효과와 상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른 지표들을 이용해 면역 대리 지표 확립을 논의해왔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임상 승인은 최초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이 임상 3상에 돌입해 국내 백신 작업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필수 불가결할 것으로 전망되는 비교 임상 방식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향후 국제 표준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 물질에 적용된 합성항원 백신 플랫폼은 2도에서 8도 냉장 조건에서 보관할 수 있어 저개발국에서도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공장인 경북 안동 엘하우스를 통해 GBP510이 개발되는 즉시 연간 수억 회 물량의 대규모 상업 생산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도 안정적인 임상 중간 결과가 도출되면 선구매를 통해 내년 백신 수급 안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GBP510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한 국산 백신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생산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변이 바이러스 등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아직 국산 백신에 대한 선구매 계약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임상 2상 중간 결과 도출 및 임상 3상 시험 계획 승인 시 면역 원성, 안전성, 성공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구매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이날 국산 1호 백신이 탄생해 상용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백신 자주권 확보를 강조해왔습니다. 지난 5일 주재한 K글로벌 백신 허브와 비전 전략보고 대회에서는 백신을 반도체, 배터리와 함께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선정해 5년간 2조 2천억 원을 투입하는 등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희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을 맞아도 델타 변이 감염이 계속될 것이라서 집단 면역은 가능하지 않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시험을 이끈 앤드루 폴러드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10일 바이러스 전파를 완전히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폴러드 교수는 영국 의회 내 코로나19에 관한 초당파 모임에서 앞으로는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검사하고 중증 입원 환자 치료를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집단 면역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며 백신 접종자를 전보다 더 잘 감염시키는 새로운 변이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폴 헌터 이스트 앵글리아대 의대 교수도 집단 면역이란 개념은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백신 이외 접종도 감염을 50%밖에 못 막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제는 숫자 집계 대상이 확진자에서 환자로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확진자 숫자가 크다는 이유로 무서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폴러더 교수는 부스터샷 접종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부스터샷 접종 결정은 과학적 연구에 기반해야 한다면서 아직은 2회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 가운데서 중증 환자나 희생자가 증가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은 부스터샷이 필요치 않다는 설명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면역체계는 수십 년 후에도 백신 접종 사실을 기억하고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어느 정도 보호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폴러드 교수의 말처럼 집단 면역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한국에서는 백신뿐만 아니라 코로나 치료제의 허가 확대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셀트리온사가 글로벌 3상 임상시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항생치료제 레키로나주의 허가 변경을 10일 신청했습니다. 주요한 변경 내용은 허가 조건 삭제, 효능효과 확대, 투여시간 단축 등입니다. 셀트리온은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이달 8일 제출했습니다. 레키로나주 효능효과는 고위험군 경증에서 중등증 코로나19 환자의 임상 증상 개선에 대해서만 조건부로 허가됐으나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의 모든 경증에서 중등증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를 변경 신청한 것입니다. 고위험군 경증은 60세 이상 심혈관 질환, 만성 호흡기 질환, 당뇨병, 고혈압 환자 등입니다. 또 90분 정맥 투여에서 60분간 정맥 투여로 투여 시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변경 신청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 신청에 대해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치료제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는 이제 독감처럼 일상에서 매년 대처해야 할 수 있는 만큼 한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시윤TV였습니다.